네,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마태복음 22장을 같이 참고합니다. 마태복음 할 때는 이제 말 맞자, 클 태자, 말, 마태, 이렇게 씁니다. 사도, 이건 이제 시킬 사자, 그 다음에 무리 도자입니다.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성도, 성도는 이제 거룩할 성자죠. 이렇게 쓰거든요. 성령의 무리, 그 성도죠. 사도. 사도할 때, 이제, 여기, 이제 이분이 사람 있자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야소. 그 다음에, 여와 물고기. 이 글자 맞을걸요? 야소. 예수님이 시킨 무리죠. 예수님의 관리 있잖아요. 예수님의 관리. 예수님의 관리. 예수님이 임명한 관리가 사도예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누가는 베드로와 이제 그 사도 바울 두 인물을 이제 부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누가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제2의 예수고 사도 바울은 제3의 예수 혹은 제2의 예수 뭐 제3, 제4 뭐 할 것 없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거죠.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인물 그게 이제 누가 입장에서 본 거예요. 누가 입장에서는 바나바도 사도로 봤습니다. 이제 바울도 사도로 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2의 예수.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또 제2의 아담, 후아담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46. 사도 바울은 그 전도여행한 그 연대하고 나이가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나이가 틀리거든요. 그 AD 정한 그 학자가 잘못 계산하면서 그런 거예요. 연대는 사도 바울과 같아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AD 46년부터 48년까지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랑 했거든요. 그것은 46세부터 48세까지 했다는 뜻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 49세부터 52세까지 3년 했네요. 바울하고 실라,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디모데. 그 49세부터 52세까지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53세부터 AD 53년에서 57년. 그건 53세부터 57세까지 했다는 거. 이거 아셨어요? AD 이거하고 바울 나이 똑같아요. 그 다음, 로마행. 59세부터 62년이네요. 와, 여기 나이대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럼 뭐, 로마로 가나요? 로마 가서 막, 아유, 힘들게 살겠네요. 인생은 옛날에는 애순 되면은 이제 그때가 그 한 바퀴 끝나는데 요즘은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혼을 했고 저도 내가 나이가 거의 그때쯤 돼 있어요, 지금. 뭐, 저는 국회 출입도 하고 언론인으로 살고 있었고 누군가가 제 강의를 딱 들으면서 이혼도 하고 막 뭐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와, 사도 바울처럼 막 이제 누가 추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추종을 묻고, 그래갖고 내가, 그래? 하면은 영적으로 획가닥 하잖아요? 그기가 이제 이단의 그 출발점이 그거예요. 이단이. 창세기 2장, 이단의 출발점 딱 창세기 2장 사건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살짝 그 씨를 갖다가 이제 뱀이 씨를 뿌리거든요. 영적으로 뿌려요. 그러면서 말을 영적으로 싹 거는 거예요. 그 뱀이 앱뱀이거든요.
싹 그 성경 말씀 갖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 그래서 살살살살살 꼬득기 갖고 그걸 쑥 넣으면 그걸 확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어딘가 가서 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게 이단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 끝이 어디겠어요. 오직 바울, 저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서울 땅에 오시면 뭘 하실까?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그리고 성도도 예수님의 육체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공중에 붕 떠 계시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건 딱 예수 운동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운동했거든요. 예수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다 예수님, 뭐 내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 싹 가보세요. 예수 있는지 봐야 돼요. 딱 하나 보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그 드라마, 영화가 뭐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영화 하나 있었는데, 그 이단을 추적하는 그 영화거든요, 그게. 그 영화 봤거든요. 무섭더라고요, 그게요. 그 영화를 이제 봤는데, 거기서 딱 그거예요. 이제, 그 뭔가 그걸 표적을 확인하는 그 확인법을 딱 찾는 거예요. 예수님 확인하는 것은, 이 부활의 증표는 이거잖아요. 이 도마한테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그 흔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흔적. 호텔 델루나에서도 아이유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지배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현존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근데 글을 써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글을 쓰는데 옛날 사랑했던 사람은 만호를 한문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지배인은 손을 감고서 대신 글을 썼는데 장만호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 동시성적 일치를 딱 발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같은 어떤 이 형체로서 그 형상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제2의 예수는 예수님을 외쳐요.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야 돼요. 근데 예수는 지워버리고 딱 그 예수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런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재림 예수죠. 왜 이런 말이 좀 너무 어폐가 있나요? 너무 과격한가요? 베드로가 재림 예수죠. 이런 말이 좀 문제가 있나요? 재림 다시 임한 예수 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시대에도 있겠죠. 수많은 성도들이요. 근데 그 목사만을 갖다 막 추종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와, 왜 사도 바울 갖다 그럼 잘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는 내 스스로도 그 사도 바울은 3층쯤까지 갔거든요. 저는 2층 천도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다 했거든요. 나는 히브리도 모르고 헬라도 몰라요. 최소한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영성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인물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그 학문을 초월해야 돼요. 그걸 다 섬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철저한 바리새파라는 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어도 잘 알고 헬라어도 잘 알고 이게 그 언어에 감각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히브리 몰라요. 히브리.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헷갈려요, 항상. 헬라어, 그 예수님은 헬라어 하셨나? 히브리어 하셨나? 아, 헷갈려요. 나는 한국말밖에 몰라요. 영어도 조금. I'm Korean. 중국어도 조금. 너是犯了吗?我是韩国人.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흔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증거하고 있다?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 그 시대와 미래 사회 속에 이 살아갈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을 딱 놓고 딱 제시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지혜, 신령한 그걸 가지면은 자기를 추종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 이제 그리스도인 앞에 하나가 더 붙죠. 적자가 붙죠.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인, 적 거짓 선지, 거짓 선지자. 그 간단한 거에 이게 온본이 있으면 거기다가 살짝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무조건 변질시킨다 해서 그것이 이 뭐 뱀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질시켜갖고 뱀은 자기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게 하는 그것은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따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논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 그 예수님을 떠을 갔다가 떠난 새로운 어떤 이 종교의 유명한 인물을 따랐는데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더라, 꿈도 되더라, 뭐가 되더라, 뭐가 되더라.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선이죠,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흔적 갖고 딱 그거 하나 갖고 분별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 바울을 막 거기다 우왕 이렇게 아니야. 베드로하고 바울을 두 인물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제2의 예수가 많이 나와야 되고 예수 운동이 실천돼야 되는데 예수의 그런 심정, 예수의 그 말씀, 복음의 그러한 상속자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운동은 예수님의 운동이지 바울 운동 아니에요. 그런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 바울이 바울의 복음을 전해버리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라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와 추종하다 거기서부터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난 30년을 내가 이단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쳐다도 안 봐요. 나는 내 정신 안 쳐다본다니까요. 거기를 꿈쩍도 안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도만 해요, 나는. 꿈쩍도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정신적 충격을 받고 거길 떠났거든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뱀대가리 찍듯이 난 때려쳐버려요. 그 안에 있는.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한 거거든요. 저 정확해요. 인생이 영원히 멸망당하는데 내가 거기를 쳐다볼 이유가 없죠. 저는 이혼을 했지만 사도 바울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는 뭐 아무 나는 히브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뭐 어디 사명을 받았냐 뭐 그러면 됐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야죠. 그런 거. 난 받은 것도 없고 예수님 꿈에 봤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꿈에 본 게 있는데 그걸 말할 끝까지는 없지 않나요? 꿈은 또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나는 꿈을 별의별 꿈을 다 꿔요. 그래서 나는 그걸 취사선택도 하고 다 안 믿어요. 아니 영원한 꿈꾸는 게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만나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꿈은 참고서죠. 꿈은 성전을 갖다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보면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게 그냥 예수님하고 연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바로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지성소. 걸어다니 지성소. 성전.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개인이 구원, 이 지성소를 삼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은 행할 행자에 전은 전도할 전자거든요. 행하면서 전도했다 이거예요. 이 사도들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예수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운동, 이 실천 운동, 그 예수의 실천 운동의 물결이 이 고일 때가 있어요. 성전을 짓거나 정치가적으로 이렇게 뭔가 결탁을 하거나 돈이 막 많이 벌리거나 막 이래버리면 이제 그 예수 운동이 멈춰요. 어느 순간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막 이게 돌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러면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예수 운동은 예수 운동이에요. 예수 운동이 천국 운동이에요. 옛날 제가 있었던데 천국 성령 운동했거든요. 그것도 예수 운동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겠죠. 근데 그건 생각 못하잖아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 할 때는 반짝하면서 예수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지워버리더라고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하면 예, 탈선하는 거예요. 그건 명확해요. 그게 이 성경 복음의 그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이 핵심 복음에서 뭐 잘 되니까 뭐 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또 교리를 막 거기다 바꾼다. 그런 개 같은 짓을 왜 해요? 나는 안 해요. 창세기 3장 그 뱀 거기 그런 일이 있는데 뭐가 나는 그거 손 떼버렸어요. 죽어도 안 해. 나는. 내가 뭐 뱀독을 왜 먹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이나 이런 걸 남기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깨달은 그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운동. 예수의 십자가, 이게 뭐 어떤 형식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계속 내가 맡은 역할은 성전, 사람 성전. 성전은 기도하고 용서하라는 그거였거든요. 이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 되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전도는 하겠지만 요즘은 이게 정부 혁명의 시대가 돼갖고 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 사회 속에서 건전하게 살아야죠. 뭐. 그 말고 뭐가 있겠어요? 오늘 중복 아니에요? 중복? 아, 날 덥네요. 아, 가서 좀 미꾸리탕 좀 먹어야 되겠네. 추어탕. 아유, 날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아휴, 진짜. 하여튼 그 사도행전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출애굽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탈북자예요, 탈북자. 고맙습니다.